유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주방문, 성소 부부고, 음식 디미방, 소은잡방, 산가유록 이렇게 다섯 군데 나와 있는데요. 역주방문, 조자미상, 1800년대 중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날 물이 닿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고요. 역시 날물이 닿아서는 안 된다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와 유지가 필요합니다. 성소부부고 허균 17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술잔 밭은 곧 안악내 세 줄로 갈라져서 초엽이라 유화주를 손님 향해 권하노나 위시는 예전부터 맛진 반찬 자랑터니 석가는 오늘에도 한삼의 향 스밀이 화로 연기 아른아른 바람에 장막 걷고 꽃단기 자욱해라 행랑의 다리 도네 알게라 소봉이란 천우의 비등한 줄 세상 사이 왕호장사 그게 대체 무슨 물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음식 디미방 한동장시 167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덧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독이 필요합니다. 수은잡방 김이호 1500년대 초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빗기, 덧술 빗기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14일이 지났습니다. 2주 지나면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산가유록 전순이 1450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쌀 7말 5대를 씁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또 덧술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주 지나 개봉할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유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9마리를 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1. 백미 3마리를 여러 번 씻어 고운 가루를 내어 볶는다. 2. 물 한 덩이 정도를 섞어 죽을 쓴다.
3. 조개에 누룩가루 6대를 같이 섞어 항아리에 담아 삭힌다. 덧술 1. 백미 6마를 충분히 찐다. 2. 물 2통이와 누룩 6대를 앞서 빚은 밑술과 같이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6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찬, 저자미상이고 1800년대 초엽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겨울엔 정화수, 여름에는 끓는 냉수 한 마리와 누룩 두 대를 섞어 독에 넣어둔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1. 겨울에는 정화수, 여름에는 끓는 냉수 한 마리에 누룩 두 대를 섞어, 예, 끓인 냉수죠. 섞어 독에 넣어둡니다. 2. 다음날 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서 가루를 내어 물 한 마리를 붓고 죽을 끓인다. 3. 차게 식으면 1일 독에 넣고 틀을 빚는다. 덧술 빚기 3일 후 1. 찹쌀 두 대를 찐다. 2. 밀가루를 약간 넣어 익여서 주먹같이 만든 다음 앞서 빚은 밑술 독에 넣고 술을 빚는다. 3. 3일 후에 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이 필요합니다. 율무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찬요 두 개의 임원 16지 보양지 하나에서 총 세 군데에 나와 있고요. 전순이 1460년 율무주를 또 이의인으로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율무 열량을 가루낸다. 율무가루에 물 3대를 넣고 한 대가 될 때까지 끓인다. 술을 약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식료찬의 전순이 다른 방법은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네, 조리법입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율무주 의인주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율무쌀 가루를 누룩 쌀과 같이 섞어 술을 빚는다 또는 주머니에 담아 술로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가 필요하고요. 이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민요술 가사역 1500년대고요.
착 이주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물을 3, 4차례 끓어 오르도 끓인다. 2. 물이 식으면 누룩을 담근다. 3. 물 양이나 술및밥 넣는 시기는 대략 1식 이전에 담근다. 살펴보아 양을 더하거나 줄이는데 주의한다. 10월 뽕잎이 떨어질 때 담근 것은 술맛과 냄새가 춘주와 아주 비슷하다. 8, 9월 중에 담그면 수맥이 안정되지 않아 누룩을 적절하게 섞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